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세요.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톤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톤이 좋아지는 방법인데요. 톤이 좋아진다. 톤. 뭘까요? 소리죠. 소리에 대한 어떠한 그 소리 음색 소리가 이렇게 이뻐지게 되는 방법. 뭐 무슨 연습을 해라. 무슨 연습을 해라.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러한 방법이랑은 좀 다르게 내가 지금 세팅되어져 있는 리드와 피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리드랑 피스 어떠한 조합이든지 지금 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어떠한 조합이든 사용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조합이 나에게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저기 A라는 친구가 전보 자바에다가 무조건 2호 반을 써야 돼 라고 해서 나도 전보 자바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보 자바가 갑자기 떠올라서 하는 소리예요. 전보 자바 피스에다가 내가 2호반 리드를 껴가지고 불면 나도 잘하겠지 하고 부는데 너무 힘들어요. 또는 너무 리드가 달라붙고 되게 소리가 안 좋게 나요. 그런데도 저 A라는 친구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불고 내가 문제구나 내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좋지 못한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떠한 피스의 어떤 리드에 대한 조합의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도 있고요. 호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사람들마다 맞는 호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2호 반이 맞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2호가 맞고 어떤 분들한테는 3호가 맞아요. 그런데 어떠한 호수만 사용하게 되고 어떠한 리드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한테 맞지도 않는 리드를 껴져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답답하고 잘 안 나면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그럴 확률이 높아요. 나에 대한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나한테 맞는 리드를 껴주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리드와 피스 조합에 맞는 내가 호흡을 잘 사용을 한다면 좋은 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금 그 리드와 피스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고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하고 편안하게 해서 그 소리가 나냐 내가 X예요 해서 만약에 내가 그 소리가 편안하게 난다 하면 지금 굉장히 좋은 세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세팅에서 내가 조금 더 소리가 모아질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런 연습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롱톤 연습이든지 반음 스케일 연습이든지 아니면 소리를 작게 하고 크게 하고 하는 연습이든지 이런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불렀는데 계속 바람 소리만 나요.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호흡보다 과한 세팅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부르는데 이렇게 소리가 아예 안 나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 약한 세팅이었던 거예요. 그럼 나의 호흡에 맞는 리드 호스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든지 아니면 나한테 조금 더 편안한 리드 무난한 리드, 피스로 바꾸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나만의 세팅, 그래서 리드를요 리드도 이제 뭐 제가 다시 강의에 대해서 또 강의로 또 다시 리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리드가 뭐 한 통에 다섯 개, 열 개가 들어있는데 열 개를 다 불러보셔야 돼요. 열 개 중에 나한테 맞는 게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냥 하나 랜덤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불어요. 그 완전 랜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리드가 되게 안 좋은 게 있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러니까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불러봐서 내가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에 높은 것들을 사용하시고 나머지 것은 또 나중에 또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다시 불어보셔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게 맞지 않고 좀 별로다 그러면 버리시고 리드는 원래 이제 그렇게 좀 사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원래 좀 맞아요. 그런데 리드를 그냥 다 10개를 쓰는 거죠. 저는 리드를 한 통을 사가지고 10개를 다 써본 적이 없어요.
뭐 물론 이게 아 그냥 어떻게 깎아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리드한테 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유 뭐 리드 뭐 막 그냥 마음껏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리드 한 통에 나한테 맞는 리드만 딱 그게 있고요. 어떨 때는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소리에 대한 어떤 것을 예민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나만의 리드를 찾아가야지 되는데 그러한 리드에 대한 여행은 하지 않으시고 피스에 대한 여행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리드 물론 피스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리드에 대해서 2호 반 해서 제가 3호 바꾸세요 2호 바꾸세요 아니에요. 2호 반 중에서도 10개를 다 불러보시고 20개, 30개를 불러보셔가지고 그 리드에 맞는 나한테 딱 맞는 리드를 찾으셔서 하시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세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면 훨씬 더 톤이 좋아질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다. 연습을 하지 않아도 내가 리드만 잘 찾고 내가 나한테 맞는 리드만 찾을 줄만 알아도 굉장히 좋은 톤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의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